안녕하세요. 자, 이제 4월, 5월 달두달 동안 이제 우리가 문제집 공부를 하는데요. 문제집을 받으면 이제 좀 긴장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4월, 5월 이제 문제집이 끝나면 6월 달이 되죠, 그죠? 6월 달. 우리 시험을 언제 보죠? 7월 달. 그래가지고 요 문제집이 끝나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4월, 5월 두달잘 지내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어영부영 하시다가 6월 달돼 버리면 뭐한달좀더 남게 되면에 막 마음이 조급하셔 가지고 이 정리도 잘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4월, 5월 달 문제집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재는 뭐 별로 안 두껍죠, 그죠? 될수 있으면 두껍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이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정도 두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뭐 여기서 뭐 벗어날 문제도 없고요. 뭐 여기서 뭐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집 푸실 때 공부하실 때 제가 전에 뭐지 기출 문제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월 달그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뭘 해내야 되냐면 당일치기를, 그죠? 당일치기를 해내게 되는데, 요 당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셔야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집이 나오면,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 과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나서 수업을 듣고, 나서 꼼꼼하게 어떻게 해요? 복습을 정독을 하시는 과정을 갖추시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일요일 날이잖아요. 일요일 날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오셔서 뭐죠? 수업을 듣고 꼼꼼히 뭐죠? 복습하고 이런 세 단계를 거치셔야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풀듯이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마다 천천히 이렇게 풀어보듯 하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천천히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풀듯이 하는 이 스피드하게 푸는 과정을 반드시 뭐죠? 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듯이 푸실 때 절대로 요 지문에다가 뭐 하시면 안 되죠? 정답을 체크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봐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과정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하셔야 되냐면 세 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달 동안 저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수업은 안 듣잖아, 안 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복습하고 요거를 두번 정도 더 하셔가지고 두달 동안 이 책을 뭐죠? 세번 반복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한번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앞에 할 때는 뒤가 기억이 안 나고 뒤에 할 때는 또 앞에 기억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3회 이상 반복하는데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채점을 하셔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세번 반복하시면 문제집에 세번 틀린 문제, 두번 틀린 문제, 한번 틀린 문제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표시가 되고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우린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 문제집을 펴놓으시고 두번 내지 세번 틀린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해요? 싹 복습을 하시면 하루에 뭐죠? 전 과목을 다 당일치기 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에는 내일 시험 볼때 반드시 기억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다볼 거냐? 뭐 기본서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뭐 요약집 가지고도 불가능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잘 틀리고, 잘 모르고, 까먹고, 헷갈린 부분만 뭐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처음부터까지 다본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세 번을 반복하시면 반드시 먼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집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진도 압박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이제는 1시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씩 지나갈 거예요. 자, 문제 처음 펴시면 4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문제집은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기본 확인 문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 그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뭐죠? 실전 예상 문제에서 좀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놨고요. 물론 뭐죠? 둘 다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 확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1번 민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법제상 사법에 속한다. 2번 민법은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관한 법이다. 같은 말이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3번 권리와 의무의 일반적 변동을 규정한 일반사법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뭐죠? 일반사법이고요. 5번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실체법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그 안에 실체적인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민법은 행위규범이 아닌 재판규범이다. X. 실체법이기 때문에 행위규범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재판규범이 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법적 행위를 할 때 무엇에 부합하도록 행위를 해야 돼요? 민법에 부합하도록 행위를 해야 되니까 행위규범이기도 하고 재판규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은 이거 은근히 잘 나오죠. 민법이 법원입니다. 민법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신의성질빈 조리에 의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국제법이나 또는 국제협약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그럼 2번 보시면 1번 민법 부속 법령은 제외한다. X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니까 적용되겠죠. 2번 대법원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X죠. 명령 규칙을 포함합니다. 3번 민법의 존재 형식에 해당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범위, 민법의 법원은 민법이 뭐죠? 존재 형식을 말하죠. 답은 3번이죠. 4번 대법원의 판례를 포함한다. X죠. 판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민법전을 의미한다. X입니다. 민법전은 뭐라 그러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라면 명칭과 상관이 없이 모두 민법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 민법전은 뭘 말하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관습법은 뭐냐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부여받게 되면 이게 뭐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인 사실인 관습이 무엇이 부여가 되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관습법은 뭐죠? 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법원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또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원시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만 쓰이죠.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고요. 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5점.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죠.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진 않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뭐로서는요? 기준으로서는 쓰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 기준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여성은 종종 후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녀 평등에 바라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성들도 뭐죠?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맞죠? 우리가 또 물권법이 다겠지만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그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죠. 5번.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없는 거죠. 이 조심할 것은 근대 민법입니다. 현대 민법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먼저 전쟁하고 다닐 당시 시민혁명 직후의 민법을 말하는 거죠. 현재 민법은 아니에요. 근대 민법 기본 원리로서 1. 사적 자치 원칙. 무슨 말이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원칙이고 2번. 소유권 절대의 원칙. 무슨 말이죠?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 3번. 과실 책임의 엄지.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5번째. 자기 책임의 원칙도 같은 측면이죠. 이 말은 4번. 계약의 공정의 원칙은 뭐에 기본 원리냐면 현재 민법의,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 민법은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민법의 해석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건 우리가 기본서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넣냐면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기본서에 안 넣는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혹시 모르니까 넣는 거예요. 민법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라고는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걸 배웠죠.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이 아니라 뭐죠? 민법, 법 해석이에요. 1번. 민법의 해석이란 민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의미한다. 2번,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된다. 1번, 2번 맞겠죠? 다시 말하면, 민법을 적용하려면 민법을 뭘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죠. 3번, 민법의 해석에는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민법을 해석한 다음은 유권 해석을 의미한다. X입니다. 우리가 유권 해석은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법 해석, 그 다음에 행정 해석, 입법 해석입니다. 사법 해석은 뭐겠어요?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하는 해석이 뭐죠? 사법 해석이고요. 행정 해석은 행정부가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하는 해석이 뭐죠? 행정 해석이고요. 입법 해석은 뭐죠? 법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하는 해석이 뭐죠? 입법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뭐죠? 자연력이다. 그러면 입법부가 국회가 민법의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물건의 의미를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죠? 입법에서. 뭐 행정에서 뭐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대전시장의 명령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뭐죠? 행정에서. 판결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뭐죠? 사법 해석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해석은 뭐예요? 유권 해석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는 해석은 뭐예요? 항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을 해석한다고 하면 유권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리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4번, 민법의 해석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5번, 민법의 해석은 보편적인 근본 이념이 시대 사조를 통하여 구체화된 기본 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서 행해져야만 한다. 이렇게 좋은 말은 틀릴 리가 없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겨보시면 6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어요. 민법이라는 법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민법 총칙은 어떤 의미로 만든 거냐면, 이 물권법과 채권법과 친족법과 상속법과, 다시 말하면 그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그 민법이 뭐죠? 총칙으로서, 원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법 총칙이 친족법과 상속법에는 총칙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 못한다. 근데 실제로는 물권법과 채권법, 다시 말하면 재산법 분야에 대해서만 총칙적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이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에 진의안이 의사표시가 나온단 말이죠. 진의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민법 총칙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친족 상속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 재산법 분야에 대해서만 총칙적 기능을 수행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친족법, 상속법, 가족법 분야에 대해서는 총칙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1번 그런 거잖아요. 민법 총칙은 대부분은 재산법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성격이 강하며 가족법의 총칙으로 성격은 희박하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민법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판대팅식 편성을 하는 법적 편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판데텐식이라고 하고요. 인수티나드스식이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 민법인데 그거는 사람, 물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판데텐식이고. 3번 민법총칙 중 제1장 통칙의 두 조항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 대하여 총칙적 규준 성질을 띱니다. 두 조항이 뭐예요? 1조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 2조가 뭐죠? 2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조가 뭡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뭐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조가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이죠. 이 부분은 뭐죠? 가족법에도 총칙적 규제 성질이 띄죠. 4번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대리 시에 관한 규정에는 가족법에서도 적용된다. X.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민법 총칙 중 주소 실종기관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 물론 가족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칙성을 지니고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주소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도 적용될 거고 실종기간 이것도 뭐죠? 가족법에도 적용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민법 1조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가 한다. X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하죠? 조리에 의하죠. 그죠? 2번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X입니다.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죠. 실제로 이게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어서 말씀해야 되는데 요 긴급 재정 명령은요 효력이 명령이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법률에 뭐죠? 열등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우선하고 대통령령은 후순인데 긴급 재정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겠죠.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해 정한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만든 규칙은 뭐로써요?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한 뭐는요? 판결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뭐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령은 명령문으로서 민법은 뭐죠? 법원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법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대법원 규칙도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대법원은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 설명될 게 없고요. 5번 간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X. 간습법도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장의 필요가 없죠. 8번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죠. 2번 관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이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죠. 이 부분은 1번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뭐죠? 맞춰줘야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죠?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가 돼야 비로소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아까 똑같은 문제거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그죠? 앞에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국제조약이나 협약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뭐냐?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이게 뭐죠? 오랜 관행이고 생산된 사회생활 그 부분이 사회구성원들의 뭐죠? 법적 확신을 얻어.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죠. 2번 관습법에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이죠.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을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모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을 거고요. 4번 사실은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뭐로서만요? 기준으로서만 쓰입니다.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거죠. 일단 1번 분묘기지권,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번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5번 사실혼 관계도 뭐죠? 관습법상의 뭐죠? 혼인관계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인데 이런 문제를 좀 까다로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방법을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등기, 그 다음에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명인방법은 우리 판례가 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냐면 지상물, 수목과 농작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목이 있으면 이 수목은 원래 토지의 뭐죠? 일부로 땅을 팔면 무엇도 쫓아가요? 나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이 수목 앞에다가 명인방법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뭐죠? 팻말을 적어놓으면 이제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분리된 뭐죠? 거래의 객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명인방법 허용되는 것은 지상물, 수목과 농작물에 대해서만 허용하고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목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3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인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4번, 3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볼게요. 5번, 법원이 사실, 아니, 답만 보면 안 되겠구나. 2번을 보시면 사실인 관습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의 관습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이다. 이게 맞죠?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주장이 필요해요. 원칙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5번.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할 필요가 없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또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기억,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에 의하여 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맞는 질문이죠. 2번. 공공본리를 최고의 원리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산이 뭐예요? 공공본리죠. 그죠? 다수의 행복인 거죠. 2번은 맞죠. 3번.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나고 좀은 구체적 타당성. 다시 한번요. 이게 앞뒤가 뒤바뀌죠, 그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취하는 거죠. 1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면 행사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가 뭐죠? 권리 남용의 원칙이고요. 권리 남용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말은 권리의 행사라더라도 타인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제 질서는 개인적 경제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맞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5번이죠. 헌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해석입니까? 1번 입법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법의 규정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입법 해석이라고 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16번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냐면 할 수 없는 재산상 행위는 유가증권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민법의 해석 방법은 3번 뭐죠? 확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범위를 뭐죠? 넓히는 거잖아요. 그죠? 범위를 넓히는 거 우리가 뭐죠? 확장 해석.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표지판에 자전거 통행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통행하지 못한다면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죠? 확장 해석이죠. 그죠? 확장 해석. 자전거가 통행할 그죠? 이런 확장이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7번. 다음에 민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속인주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 오늘 또 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이 사망하셨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 아무튼 간에 이 양반이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속인주에 따라서 미국이지만 우리 민법에 따라서 뭐가요? 상속이 개시가 되고 우리 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 양반이 오늘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분이 70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뭐죠?
이사 선임에서 실패하셨죠, 그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사가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가 되려면 뭐죠? 등기부에 성명과 뭐죠? 주소가 기재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등기이사라잖아요. 그 이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패하셨죠?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면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이사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 지병으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가 맞다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이 지금 내가 뭐죠? 등기 이사가 되겠다고 주주총회에 나왔다가 선임이 뭐 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는 또 녹화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라면 발표대로라면 뭐 지병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혈압이 있다 뭐 그런 뭐 급한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갑자기 그냥 며칠 만에 죽는다는 거는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참 70 너무 젊으시죠, 그죠? 아유 돈 많아 봐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가슴 아픈 분이지만 이 양반 진짜 불행하신 분이야, 진짜. 남자가 행복하려면요 결혼 잘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와이프 보셨죠, 그죠? 아우 나 그런 여자 못 살 것 같아. 애새끼라도 잘났어야지, 그죠? 애새끼들 보셨죠, 그죠? 하나같이 다 생또라이야 그냥. 그러니 이 사람이 행복하시겠어요? 아우 진짜 나는 이런 가정 환경이면 재벌회장 가도 난 안 살 것 같아. 거기에다가 솔직히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은 어디 가서 뭐 함부로 바람이나 피겠어요? 그 전에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룸사랑 한번 갈까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사진을 한번 찍히면 그냥 날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부자도요, 그 뭐죠? 그냥 알맞게 부자야지. 뭐 삼성, 뭐 한진, 롯데 이렇게 너무 부자면은 행동이 제약이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불쌍해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보면은 뭐죠? 포근하시고 이렇게 인상 좋아 보이시는데 이 양반 참 신기해, 그죠? 그 양반이 원래 그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동계 올림픽 언제 했는데요?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하다가 중간에 잘렸지만 이상한 아무튼 이 양반이 뭐죠?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예고. 2번 민법에서는 수거표가 인정된다. 맞죠? 다시 말해 우리는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뭐죠? 시행이 됐고 그 전에는 어느 날 민법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일본 민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미국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나라 법을 정한 법을 가지고 재판할 것인지는 무엇에 따라서요? 국제사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조심할 것은 교재에 따라서는 섭외사법이라는 말을 쓰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섭외사법은 일본 용어예요. 일본. 일본 놈들은 섭외사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국제사법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4번. 우리 민법은 외교 특권자, 치여 법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이 치여 법권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권, 그죠? 다시 말하면 체포당하지 않고 이런 경찰권과 관련된 문제 또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지 민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대사가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당연히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우리 민법은 속죄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며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이죠. 좀 일찍 쉴게요. 쉬었다가 권리와 의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